나는 내 상을 받겠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의 상을 받아야 된다. 밖에 돌아. 그죠? 자기의 상은 뭐예요? 죽음이죠. 난 죽겠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그들의 것을 갖도록 해라. 그는 뭐냐? 뭐예요? 세상의 평판이 되겠죠. 세상의 비난. 그죠? 나는 생각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그러한 것들. 나는 내가 내 상을 받고 그들이 그들의 상을 받는 것은 어떤 운명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다. 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they are well. 이 they는 앞에 있는 these things죠. 내가 내 상을 받고 그들이 그들의 것을 그들의 상을 받는 것은 they are well. 그렇지. 이거 좀 솔직히 이거 해석이 좀 애매한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는 공평하다. 그거는 공평한 거라고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상을 받아야 됩니다. must라고 하는 법조 동사를 썼죠. 그리고 let them, 그들은 그들의 것을 받도록 하여라. 하게 둬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운명으로 가져들 수도 있다. 이번에 may가 돼 있죠. 그리고 I think they are well. 그것들은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보면은 일단 문법부터 먼저 볼게요. 상당히 재미있는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이때 보충어는 꼭 와야 되는 보충어입니다. 전치사구가 와 있죠. 그러니까 부사 전치사와 명사구가 합쳐지면 부사처럼 쓰이거나 형용사처럼 쓰이는데 지금은 부사 같은 분사가 없어서는 안 될, 문장이 없어서는 안 될 보충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let them, 이게 주어고 다음에 보충으로 절이 와 있습니다. 이게 절이에요. 절이 와 있는데 이 보충어 절만 딱 떼서 보자는 거죠. 절만 떼서 보면은 이 부분만 따로 보면은 이게 주어고 동사 그리고 보충어로서 없어서는 안 될 전치사구가 또 와 있죠. 그죠? 이게 우리가 예를 들었던 종속절의 형태 중에서 동사 원형이 온 경우입니다. 동사 원형이 와서 종속절을 구성을 하고 있는 형태이죠. 그리고 주어는 목적격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사 종속절이 동사 원형이거나 혹은 to와 결합되어 있는 to be일 경우에는 목적격이 주로 주어 형태가 된다는 거. 그죠? 종속절. 종속절의 동사구가 to의 또는 동사 원형 또는 동사가 생략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나와서 생각하죠. 동사 원형일 경우 일대 네. 그 절의 주어는 목적격 된다는 거.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보충어로서 절이 또 와 있습니다. 그죠? 보충으로 와 있는 이 절만 보죠. 이 절만 딱 떼서 보면은 그 중에 주어고 동사 다음에 보충어로서 꼭 와야 되는 절이에요. 이건 사실 보충어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것이 as it is fit. 동사의 일부가 생략되어 있는 절입니다. 접속사는 남아있고 동사의 일부가 생략되어 있는 절. 그리고 they are well 그것들이 난 뭐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죽음을 받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 공평하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우리 주의해서 초점을 주의해서 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녀석인데 종속절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접속사로 유도되거나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등등인데 이렇게 접수는 남아있고 주어와 동사의 일부, 동사 전체는 아니죠. pt가 남아있으니까 동사의 일부가 생략되어 있는 절도 있다는 거. 다양한 변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점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건데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문장이 왜 아름다우냐입니까? 첫 번째 문장은 must, 뭐뭐 해야 된다는 당위가 나왔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may,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뭐라고 단순하게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must, may 일반적인 문장이 세 개가 나름대로 어떤 묘한 뉘앙스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And now, 그리고 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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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제 now,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사람들 이어 말이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나 하겠다.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이제 죽을 거란 말이에요. 죽을 거고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은 뭔가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죽인 나의 살인자들인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나 하겠다. 뭐냐니까? 어떤 예언이냐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준 벌보다 훨씬 무거운 벌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임에 분명하다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내가 벌받으러 내가 떠난 직후에 그렇죠. 내가 떠난 직후 내가 죽고 난 뒤에 곧바로 오래 있지 않아 훨씬 큰 벌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예언을 한다는 거죠. 아니, 소크라테스도 사람인데 악담 하나 정도는 더 붙고 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별 그게 없고 여기도 별 거 없고 이것도 별로 이게 I'm about to die.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거 그냥 하나의 그걸로 보세요. Will. 그냥 법조 동사와 같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전사구로서 하나의 부사죠. 부사어입니다. A가 나와있고 주어고 동사 그리고 보충으로서 전치사구 꼭 와야 되는 보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별을 하세요. 이게 주어 동사는 현재 시제 수동조 동사 동사 기프트 세 개 합쳐졌고 다음에 전치사구가 와 있는데 이 전치사구는 문장을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빼서 빠져버리면 기프티드만으로는 매나 기프티드 이것만 가지고는 뭐 문법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in the hour of death 이것도 역시 전치사구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는 없어도 되는 문장을 구성하는데 없더라도 문장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전치사구이지만 이것도 전치사구고 이것도 전치사구이지만 하나는 보충어로 하나는 부사어라고 제가 구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그걸 한다 예언한다는 거죠. 이게 주어고 동사구입니다. 시제는 현재 시제 그리고 동사는 prophecy. To you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사어가 와 있습니다. 부사어는 문장 내에 어디든지 옮겨 다닐 수가 있죠. 그리고 부사어가 어디까지냐니까 여기까지가 부사어입니다. 그러니까 to you 전치사구 더하기 전치사구 더하기 명사구입니다. 이 명사구에서 보니까
명사가 있고 다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절이 하나 와 있고 그렇죠? 이거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라는 거. 그리고 이 동사의 보충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이게 절이죠. 절이고 이게 보충어입니다.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절만 따로 떼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Immediately after my departure. 자, 이것이 또한 부사어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있고 that절 내 주어는 far heavier than you have inflicted on me.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 볼까요? 이게 주어입니다. 미까지죠, 뭐죠? 다음에 will surely await까지가 동사가 되고 you가 보충어입니다. 보충으로서 대명사가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거나 주어만 따로 떼서 딱 보자는 거죠. 대체 내 주어. SVA 이거는 다 문장 대체 내 구성 요소는 다 간단한데 요 녀석만 떼서 보겠습니다. 이게 주어인데 주어로서 명사구가 와 있습니다. 명사구가 왔는데 꼭 와야 되는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보니까 이게 제로 관사 와 있고 그죠? 더하기 명사가 와 있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하고 와야 돼요. 문장 구성하는 두 가지 필수 요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을 수식하는 절이 하나 뒤에 있습니다. 이 절. 절이 명사군에 이제 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워낙 익숙하죠. 워낙 이제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 절만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절이 뭐냐니까 which is a far 쭉 나가는 거죠. which is heavy 그죠? 다음에 heavy 일단 두 가지를 따로 떼서 보죠. which is heavy punishment which is heavy then 두 번째 문장 이것도 볼까요? 이걸 어디 여기서 그럴까요? 아, 이미 대기다 쓰겠습니다. punishment 상당히 좀 까다로운 이거 비교구문입니다. punishment which is heavy 다음에 you have inflicted punishment on me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문장인데 비교 구문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절과 절이 비교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예외적인 것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것은 punishment which is heavy 무거운 벌의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이것은 명사구이고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절입니다. 주어, 동사, 보충어 그리고 부사어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절이죠. 이것은 절. 근데 하나의 명사구와 이 절 내에 있는 그죠? 절 내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명사 그죠? 명사구 내의 명사와 명사구 내의 명사 서로 다 이질적인 두 개가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비교구문은 항상 절 더하기 절입니다. 99%가 그렇죠. 절 더하기 절인데 예외적으로 가끔씩 가다가 지금같이 절 더하기 절이 아니라 그냥 특정한 단어와 단어 지금은 punishment라고 하는 단어와 단어가 서로 비교되고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punishment가 여기 있는 두 번째 절 내에 있는 단어보다 더 무겁다 해서
비교급으로서 heavy를 heavier로 바꿔주고 IR로 붙이고 IR than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상당히 특이한 비교구문입니다. 단어와 단어가 비교되는 비교구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또 중요한 재밌는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니까 요건 빼고 이것만 보죠. 이것만 보면은 furnishment 명사구 내에서 종속질이 하나 포함되어 있죠. 그죠? 종속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런데 형용사절 내에서 접속사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which와 동사구 역할이 있는 is, 이건 동사구입니다. 동사가 아니라 동사는 그냥 be죠. be. be에다가 현재 시제가 결합되어서 동사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전체가 사라져버려서 which is가 사라져서 남아있는 것은 보충어, 이 문장의 보충어, 이 형용사만 하나 남아있는 거죠. 이게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heavy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게 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종속절의 형태들 중에서 동사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죠? 상당히 짧은 거지만 문법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동사가 없는 절, 그리고 단어와 단어가 비교되고 있는 비교문. 그죠? 입니다. 그죠? 예언을 하나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악담을 퍼붓고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인데 그죠? 응?